우리 스테이한테 추천곡을 받아보자. 벌써 네 아씨 바로 들어야 돼 방송을 우리는. 시작했는데 뭔가 V 약간 바뀐 것 같아. 바로 들어보자. 헐왕야 헬로 오늘은 저희 둘이서 V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분 들어오셨어. 오빠 네 족발은 리노님께서 오빠 리노는 어디 있을까요? 리노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I'm at school. 하이 승민아 안녕. 귀염둥이들 안녕. 자, 네, 15,000분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 보고 싶다 리노야. 리노야 보고 싶다. 아저씨 보이니? 아 보이네? 하나. 여러분 일단 가볍게 추천곡 한 번만 추천해 줄수 있어요? 왜냐면 그거 들으면서 하고 싶거든요. 현진이 머리 동그래. 미라클. 좋아요. 니노가 보고 싶대서 바로 데려왔습니다. 맞아요. 바로 왔죠. 부르니까 잘 오네. 이거 뭐야? 아. 추천곡이요. 오늘 무슨 조합이야? 오늘? 승리현. 아, 승리했습니다. 뭘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스케줄 중간에 저희 셋이 뭐가 먼저 끝나가지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새롭게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 명씩 열 박자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나 처음 해봐 새롭게. 영상통화 따르르 따르르 전화 받아 전화 받아 전화 받아 띵동 아니 너 전화 받으라고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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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노 형에게 통화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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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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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띵동 띵동 뭐야 전화 할 띵동이 왜 있어 딸깍 아니야? 오늘 프로스펙스 풀 프로스펙스를 입고 왔어요. It's my jump pants. Prospects, jump pants. 예. 신발도 프로스펙스. 오늘 약간 프로스펙스 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내가 그때 프로스펙스 룩 보여줬죠? 보여준 적 있죠? 아, 초록색이요? 네. 맞죠. 하트 100만 감사합니다. 곧 저녁 시간인가요? 그죠? 곧 저녁 시간이죠. 맞아요. 밥 먹어야 돼. 저희도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메뉴도 추천 좀 해주세요. 오, 내일 잠뱅스잖아요.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아, 내일 아니구나. 왜 내일이라고 써가지고? 내 시간 속에 아, 진짜 제 최애 노래예요. 가슴 선배님들 최애 노래. 진짜 제일 좋아해요. 태양이 다 들어. 저 이게 색깔이 안 보여서 청청 패션이야 되는데 검정 바지예요, 검정 바지. 온 것처럼 끝에서 난 몸이 돼주 널 만난 건 닭볶음탕 먹어. 내가 맨날 추천해준 닭볶음탕? 그래서 얼마 전에 먹었잖아. 너무 먹고 싶어. 그거 먹으려면 닭볶음탕 너무 오래 걸려. 아 근데 닭볶음탕을 샵 가기 전에 차에서 배달시켜 갖고 닭볶음탕이 이렇게 막 와갖고 너무 맛있어. 여러분도 꼭 저녁 얼른 챙겨 드십시오. 네, 저희 어제 한국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나 그 동영상 사진 봤는데 우리 얼굴 다 이러고 쪼여매고 왔더라. 형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창빈이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나도 그래? 그렇고. 오, 이민호는 왜 귀여운 거야? 이민호잖아요.
무대 진짜 멋있더라. 감사합니다. 야. 아 근데 와, 마마 끝난 게 되게 아쉽다. 어 아니 나 어제 진짜 약간 그랬어. 뭐지? 마마 끝난 끝나고 딱 한국 와서 난 바로 연습실 갔단 말이야. 너무 그러니까 숙소 가자마자 그냥 어 진짜 너무 공허한 거야. 그래서 진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혼자 뿡해 있고 그래갖고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차라리 연습실 가서 연습을 하자고 난 바로 연습실 갔거든. 너무 공허한 거야. 진짜 맞아. 큰 무대 우리가 엄청 준비,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 어, 큰 무대 끝냈고 한국 일본 어. 맞아. 우리가 타고 싶었던 마마 신인상까지 탔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지. 이루고 싶은 걸 딱 이뤘는데 기분도 좋은데 뭔가 공허할 때 그럴 때도 있지. 하... 친구들이 집에서 놀다가 갔을 때 그런 공허함. 맞아. 그럴 때도 공허해. 못했지. 제일 멋있었어. Everybody's free now. 트와이스 선배님 노래 나온 것도 들어봐야겠다. 들어봅니다. 들어야지. 깜짝이야. 재밌는 댓글 있었어? 아니 기분 좋아졌어. 어? 뭐야? 민호야 하트 주세요. 하트? 응. 날 만난 건 Oh miracle. 어 올해 제일 잘한 일. 어, 뭐야? 댓글이 없어졌어. 와 노래 짱 좋아. 우리 스테이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몇 시야? 5시 10분 굉장히 예리한 시간이에요. 딱 저녁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열일을 하거나 열공을 하거나 불편하겠지. 지금 저녁 시간이다. 아 아까 지금 들어와서 못 들으셨나 본데 왜 갑자기 라이브를 켰냐면요 저희가 스케줄이 빨리 끝나서 우리 스테이 보고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저희 셋이 같은 차 타갖고 저희가 맞아요. 이쪽 왔고 어 그럼 V앱 하자 이렇게. 헬스장 갔다 왔어요. 오, 네, 거의 뭐 스트릿. 이모 오빠 모르는 드립이 뭐예요? 모르는 드립은 저도 모르죠. 뭐래? 아 맞다. 저 어제 밤에 그 애들이랑 같이 그 일본에서 사온 컵 라면 같은 건데 우동이랑 닭가슴살이랑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밤에 또 오랜만에 먹었어. 밤에? 저번 주에 형들 헬스하고 있을 때 아 헬스 갔다 새벽 3시 들어온 날 맞아 헬스를 왜 이렇게 엄청 오려나 땀 범벅 돼갖고 그날 뭔가 여기 쪽을 내 몸을 끝장내고 싶었어 그날 다음날 그리고 근육통에 팍팍 오갈려 다음날이 오늘인데 어? 아니 괜찮아 그래서 약간 먹는 게 너무 재밌어요. 댓글에도 먹는 얘기가 많은데 되게 먹는 걸 너무 즐겨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먹는 거. 스테이 우리 뭐 먹을까요? 오빠 저 팔 다쳤어요? 왜요? 왜 다쳤어요? 누구야? 팔 다치면은 잘 씻기도 힘들고. 댓글 읽지 말고 마마 비하인드 얘기해줘. 마마 비하인드. 아 저희 리허설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리허설도 막 한 4, 5번씩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저희 맞아요 막 진짜 감사한 게 리허설 시간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 무대 되게 신경 맞아요. 많이 써주셨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저희 막 깃발 떨어지고 막 뚝 여 아 그리고 우리 난 리허설 구경하러 갔었는데 그때 마침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무대 구경 뭐야 리허설 하고 계셨고 구경했는데 너무 멋있었어 손 아 손이 그리고 꿈에서 스키즈 완전 슈스 돼서 완전 자랑스러웠어. 오늘 홍콩 마마 있잖아 근데 맞네 나 볼 거야 우리 오늘 선배님들이 꼭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 화이팅! 화이팅! 홍콩 보겠습니다. 재밌겠더라고. 아니 우리 뭐야 대휘랑 연락하는데 대휘 선배님이랑 연락을 하는데 홍콩에 계시잖아. 근데 홍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 우리도 나중에 홍콩 가자. 가자. 열심히 하자. 스키즈가 최고 멋있죠.
제가 친구들 다 입덕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다음 주 또 할 게 있기 때문에 일정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오, 이거 적세.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따다단. 안녕. 안녕. 밥 맛있는 거 먹어요. 안녕. 라라라라라라.